안녕하세요. 스트렝스 훈련하는 직장인 바바리안입니다. 오늘은 하이바스쿼트와 라슨 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역도왕 노서브 형님께서 하이바스쿼트를 할 때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상체를 좀 더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훨씬 그럴싸한 하이바 자세가 나왔고 대퇴사두 자극도 훨씬 쫀쫀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응원과 고급 피드백을 주시는 노서브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볼륨에 쌓기에 적당한 무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존에는 1RM 대비 퍼센티지로 중량을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1RM이 100kg이면 70%인 70kg으로는 5회 5세트를 하고 80%인 80kg으로는 3회 5세트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절대 나쁘거나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계속해오며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기준으로 했던 1RM이 진짜 내 1RM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RM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트렝스가 기반이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충분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1RM이 낮게 측정되거나 힘은 부족하지만 기술이 좋아서 1RM이 높게 측정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1RM의 70%, 80% 무게는 실제로 내가 볼륨을 쌓기에 적당한 무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RM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해도 선정된 중량이 볼륨을 쌓기에 너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륨은 약간 남기듯이 쌓는 것이 좋은데 너무 힘들거나 너무 여유롭거나 하는 경우 볼륨 훈련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볼륨을 쌓기에 적절한 무게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저는 무게를 선정함에 있어 퍼센티지를 참고하되 RPE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RPE 7에서 8 정도가 적당히 힘들면서 약간 여유를 두고 훈련을 하게 되어 훈련을 마쳤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체육관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지만 비스트렝스 박민재 코치님의 관련 영상을 봤을 때 다른 훈련자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RPE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마지막 세트를 기준으로 마지막 횟수가 여유롭게 올라왔으면 6, 아주 살짝 힘들게 올라왔으면 7, 그라인딩이 살짝 걸렸으면 8, 그라인딩이 걸렸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9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볼륨을 쌓는 중량을 정함에 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